자, 이쪽으로 오시죠. 야,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로구나. 이야, 저 바다 좀 봐라. 정말로 아름답구나. 그래서 예로부터 이곳은 풍류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아하. 시원하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시원하네. 요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요 아래 배를 띄워서 풍류를 즐기곤 했습니다. 아하. 그대로 그려냈죠? 이건 뭔가? 아,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용두암이라고 하옵니다. 용두암이라. 아하. 그건 어디 있는 곳? 아,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침 이쪽에 영주 12경 중에 하나로 용년 야범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쪽을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쪽으로 오시죠. 용년 야범이라. 보십시오.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는 더 아름답습니다.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구만. 그렇습니다. 자, 용두암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보시. 하하, 저 바다 좀 볼.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곳이 용두암입니다. 어디 있는가? 예전에는 늠름한 용머리였으나 태풍으로 인해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머리, 용두암 옆에 이 바다에서는 지금도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바닷가에서 물기를. 저게 용머리인가? 네, 그렇습니다. 아하. 오늘은 날이가 부죠. 해녀들이 없구나. 그래도 사또님께서 행차하신 거를 또 축하하는 이렇게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 이 바로 앞에도 소라와 전복, 해삼, 멍게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아하, 정말 그러하냐? 네. 자, 이제 다른 데 한번 가볼까? 네, 예. 자, 이쪽으로 오시죠. 바로 이 앞에 보마른 지천에 깔려 있고 조금만 더 밑을 내려다 보시면은 전복과 소라와 저기 멍게 있다 이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좋구나. 그리고 저녁에는 횃불을 들고 와서 해루질을 하면 문어와 낙지 하루에 수십 마리씩 잡아가곤 합니다. 그 말이 참말이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정말 좋구나. 이야, 정말 좋다. 자, 위로 오르시죠. 에헤. 에이고. 저기 마치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들이 있습니다. 어? 해녀들이... 이 날씨에도 지금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기 보이시죠? 아하. 네,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렇게 아이고. 이제 순비소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녀들이 올라오면서
긴 한숨을 내쉴 때 휙 소리가 나오는데 아하. 그거를 이제 숨비 소리라고 합니다. 숨비 소리. 자, 오르시죠. 그래. 가보자.